아, 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일 사주예요. 똑같은 사주인데 몇 다른 사람인데 아, 한 사람. 아, 남자가 두 명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이 이제 방송인 신동엽이고요. 아, 맞네. 네, 한 사람은 의사예요. 저 이거 이거까지 보면 세 명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신동엽이에요? 저희 집에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신동엽이랑 똑같은 사주라고 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 그분들 돈 잘 벌시겠네. 화대원이 지나가. 그러니까 신동엽이 잘 될 때 자기도 잘 됐고 망했을 때 자기도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운이 어떻게 가지 이 사주가? 기축. 신동엽이 제일 좋은 거. 또래는 그거 맞는데 학교를 지금. 이렇게 가네요. 어디 운이죠 지금? 지금 을류와 병술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럼 병술 대운이에요? 병술 말이나 을류 쪽. 숫자가 6이니까. 병이라서 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화가 없네. 을류 대운이에요, 을류 대운이에요? 예, 예. 몇 대운이죠? 지금 몇 4대 운이요. 4대 운에. 지금 나이가 신내면은 아, 신내니까 70년. 그러면 을류 대운이네요. 네. 병술 대운이 아니라. 의사라고 했죠? 네. 의사는 제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는데요. 신동엽 것 같아서. 인성이 상당하네요, 이 사주는. 오, 해수도 잘 나와 있고. 이 사주는 금생수의 수생목까지 된 사주죠. 여기서 수생목까지 상관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잘 되어. 아이고 들어오세요. 의자 하나 더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만화 사주. 네. 의자 가져와야 돼요? 네. 책상 옆에. 원래 보통 몇 분? 보통 6명이 좀 더 큰 방에 그렇게 오늘 네 분이 합의를 하시는 건데 보통 미리 말했어요. 네. 해보신다고 보통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은 모르겠어요. 선생님 내가 마음대로 커피 안 되나? 저는 커피 안 먹죠. 네. 이사주가 병술대운이 좋을까요? 병술? 네.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필요할까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그렇게 접근할 네. 수가 있나요? 이 사주는 과연 화가 필요한 사주인가? 이미 식상을 쓰는 거에 아, 상관을 쓰는 거에 있어서 뭐가 많아요? 인성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관은 어떤 상관이에요? 인성 상관이 폐인됐고 네. 상관 입장에서 금이 어떤 작용을 해요? 조절하고 관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상관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용도가 결정된 상관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주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배운 걸로만 통변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사주거든요. 자, 용도가 결정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상관이라는 뭘 하는 게 인성에서 조절이 돼 있고 인성이 마치 직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엽 파는 거 보면은 뭐 상관으로 말도 잘하고 근데 이게 상당히 절제도 되어 있고 그런 거를 방송 쪽에서 필요로 하는 거죠. 방송 쪽에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MC를 잘하고 말도 말재간도 있고 막 필요로 한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인성으로 조절된 상관이라는 거예요. 인성은 좋고 직장으로 쓴다고요? 그렇죠. 인성이 마치 직장처럼 되어 있고요. 이게 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인성이. 그리고 실제로 인성은 정관을 끌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목을 쓰는 게 금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드신다면 저도 아 죄송해요. 여기 내 앞에 있어서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예? 네? 그 갑자기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떤 음식이에요? 이거 주시면 안 된다. 저 요거 저거 요거 먹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 목이 절제되어 있다고요, 상당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는 요거를 써서 직장으로 나름 잘 하고 있었다고요.
이분이 개그맨으로 들어갔나요 처음에? 근데 개그맨이 아니라 MC처럼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그맨 하기에는 조금 예, 조금 부족한. 만약에 이게 상관 생제 이렇게 됐으면 개그맨 하기 좋은데 인성으로 절제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방송에서 다른 쪽으로 필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화원이 문제예요. 이 사주는 병술대운이 좋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상관이 자기 멋대로 뭐예요? 욕망을 분출하는 때가 병술대운이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더 큰 건 뭐예요? 병신합대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한 짓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여기 정확하게 이분이 하락하는 심지어 술토도 있죠. 인술의 가합의 병화가 더 커지죠. 아나 뭔가 일을 사고를 안 치고는 못 빼기는 운이에요. 이 운이. 근데 그 다음 대운이 잘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인정하는 거면 또 인성운이 오죠. 아 내가 이걸 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 그대로 이때 개인 사업을 하고 말아먹기 딱 좋은 운이에요. 이 사주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거의 그런 흐름에 놓이게 돼요. 병화운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 훨씬 이 좋은 운이에요. 더 좋아요 이때가. 저는 오히려 그 금이 저렇게 많아서 인이 되게 힘들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금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네. 상관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는. 인 노래 갑인시까지 상관의 쓰임새가 인성에 의해서 결정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관을 써줄 곳이 많다는 거예요. 전문 이게 그냥 MC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전문가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특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상관이. 그리고 기발하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색드립을 왜 잘하겠어요? 수호일간인데 갑인으로 나가 있잖아요. 네. 참 아니 이 을묘로 나와있으면 천박하게 했을 거예요 색드립을. 근데 갑인이니까 어때요? 아슬아슬하게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런 에너지가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개수니까 알아듣기도 쉽게 얘기하죠. 이거 독보적이에요. 이 능력은요 아무도 못 따라해요. 그래서 신도엽은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색드립의 대가로 인정될 겁니다. 아무도 못 따라해요 진짜로. 그 의사 선생님도 자기만의 그게 있을 거라고요. 노하우라든가 자기만의 그 특별한 스킬이라든가 수술을 잘하던가 뭐. 예, 뭐 그런 예, 그런 게 있을 건데 못 따라할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독보적인 게 하나 갖춰졌고요. 그림을 그린 사람도 왔다 그랬잖아요. 그분도 자기 그림의 특별한 테크닉 같은 게 있을 거라고요. 가르쳐도 안 되는 남들한테 이거 가르친다고 배울 수 있냐고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을류대운 갑신대운이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수대운 끝나자마자 인정하고 받아들였죠. 아 나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그 얘기하는 거 과거사 얘기 들어보면은 10년 동안 사업했는데 다 말아먹고 빚지게 되고 근데 다시 방송으로 돌아서 이게 내 일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현타가 오는 거지. 해볼 거 다 해보니까. 야, 감박하고 이목을 저렇게 발전되는데 영화가 무용지물이 되는 게 상당히 의외네요. 근데 해석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려운 특히 이 병신합되는 걸 유심히 봐야 돼요. 상관 생제 했는데 제가 합됐다는 건 날라간 거예요 그냥. 연에 있는 걸 합해서 날라갔잖아요. 아마 실제로 신도연 만나서 물어보시면 어디다 그렇게 쓰셨을까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월에 있는 신금하고 합되면은 어디로 날라가는지 그래도 뭐 딱 알아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 진짜 어떻게 날라간지도 모르고 돈이 막 없어진 거예요. 체감하기를 그렇게 체감을 해요. 우리가 마치 신용카드 명세서 보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근데 언제 납득이 돼요? 하나하나 그 내역을 보면 납득이 되잖아. 아 그치 이때 이렇게 썼지 이러면서. 네,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신용카드 내역서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신금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가 신금? 만약에 둘 다 그냥 경금이 아니라 둘 다 신금이면요? 신묘, 그러면 신묘가 그걸 바뀌는 거지. 제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좀 그래도 날아가는 건 똑같아요. 예, 날아가는데 어디에도 비중 합이 둘 다 뜨니까 그래도 연의 비중이 예. 왜냐면 운이 들어올 때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와요. 순서대로 그렇게 날아가게 되면 신금도 날아가는 거죠? 신금의 역할도 살짝 날아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둘 다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저기서 해수 같은 경우에는요 네. 금의 그 생조를 갖고 있는데 이내 한 목으로 해서 해수가 좀 없어진다 뭐 그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 목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겁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봤는데 친근감 같은 역할.
처음 보자마자 확 끌어당기는 매력 같은 거. 그래서 신동엽 씨는 아마 사석에서 만나게 되면요, 의외로 동네 형 같고 그럴 거예요 아마. 처음 보자마자 호감으로 느끼게 합이잖아요. 연애 있는 겁재가 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호감 형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카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선생님 오늘 제 사주가 오늘 말씀하신 게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되는데? 개